골반 밑에 무릎을 두신 상태로 예, 오른다리 길게 뻗어내실 거고요. 예, 왼다리 길게 뻗어내서 플랭크 자세 잡으시고요. 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둘이 서로 오른손이 예, 터치 되실 겁니다. 이렇게 왼손 이게 하나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왜 그래 왜 네, 다시 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화내지 마라. 다시 갑니다. 예, 손바닥으로 바닥 쑥 밀어내시면서 쇄골하고 코를 뒤통수로 밀어내시고, 예, 오른다리 길게 뻗어내시고, 왼다리 길게 뻗어내시고, 예. 오른손 먼저 가겠습니다. 시작. 웃지 말고. 마시면서 정수리부터 넘어오실 겁니다. 배꼽을 등을 밀어내시면서 예, 몸 세워 올라오시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배꼽 쏙 집어넣으면서 하복부 스크게 내려가십니다. 네, 다시 등으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밀고 정수리 앞으로 넘어가실게요. 네, 다시 아래 척추부터 몸을 세워주시고 내쉬면 다시 배꼽을 밀어 셋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시고 네 다시 호흡 마시고요 척추 길게 세웠다 내쉬면서 하복부스 급해서 아래 척추부터 네, 꼬리뼈가 살짝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내려가세요 네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배꼽은 등 뒤로 밀어내시고 정수리는 앞으로 네, 척추가 위 척추부터 앞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고요 네 세울 때는 아래 척추에 천천히 척추를 쌓듯이 세워주시고 다시 내쉬며 여섯 갑니다 좋습니다. 다시 마시고 등으로 마실 거예요. 내쉬면서 예, 정수리 앞으로 배꼽 밀고 등 동그랗게 말아 넘어오셨다가 네, 다시 마시고 아래 척추부터 세워주시고 내쉬며 후 일곱 예, 등으로 호흡을 마신다 생각하시고 마실 거고요. 내쉬면서 배꼽을 밀어내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다시 아래 척추부터 몸 세우시고 내쉬며 후 여덟입니다. 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밀고 호흡 빼내시고 다시 마시고 아홉 가요. 네, 좋습니다. 등으로 호흡 마실 거예요. 내쉬면서 천천히 척추부터 뛰어 올라오시고 아래 척추부터 몸을 세워 주실 거고요. 마지막 내려갈게요. 내려 배꼽 쏙 집어넣으며 등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등뒤로 밀며 몸새로 올라오세요. 네, 웜업이 끝나셨습니다. 여기서 호흡 마시고 예, 내쉬면서 우리 하복부 스쿱해서 J커브를 만들 겁니다. C커브 아니고 예, 상체는 세우고 아래 척추만 말아서 예, J커브를 만들어 준비. 네, 호흡 마실 거고요. 내쉬면서 왼손은 그대로 깔려가게 두시고요. 오른손만 당겨서 너도 오른손 하시겠죠? 네, 오른손만 당겨서 마시고 누구는요? 왼손 네, 상대편이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팔이 당겨지면서 팔꿈치가 내려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왼쪽 예, 둘렀습니다. 깔지 마시고 셋갑니다. 예, 양쪽 하야 한 번입니다. 셋. 네, 오른쪽 옆구리를 뒤로 밀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터치한다 생각하시고요. 왼쪽 넷. 왼쪽 옆구리에 홀을 하나 만든다 생각하실 거예요. 터널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다섯. 마시고 우리 보지 말자. 여섯. 다시 마시고 옆구리를 뒤로 쑥쑥 밉니다. 일곱 여덟 아홉 한 번씩 더 예, 다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세워 호흡 마실 거고요. 내쉬면서 하복부 스쿱해 내려오세요. 예, 두 사람의 다리의 각도는 90도 90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복부 스쿱 하시고 예, 저는 오른다리 반대편은 왼다리 들어주실 거고요. 예, 우리 반대쪽도 들어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천천히 무릎 마시면서 우리 무릎 구부릴 거고요. 내쉬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복부 밀면서 다리를 뻗어주십니다. 둘이 협응이 좋아야 돼요. 셋, 배꼽을 쑥 밀어내며 다리 올립니다. 넷, 배꼽 쏙 집어넣으면서 다섯, 여섯, 태고 짧아지지 않게 곁다리 꽉 조이세요. 일곱, 여덟, 배꼽 등뒤 쑥 밀어내시면서 아홉, 열 유지하시면서 우리 가슴을 쭉 뽑아 올리세요. 예, V라인 만들어 놓으시고 버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천천히 무릎 접어 다리 내려놓으시고 몸 세워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예, 몸을 조금 더 당겨주시고요. 예, 그 상태에서 다시 하복부 스쿱해 내려오세요. 팔 펴시고 색을 길게 써주실 겁니다. 예, 다시 한 다리 한 다리 들어 올리실 겁니다. 여기서 예, 저는 왼다리를 무릎을 접고 저쪽에서는 반대편 무릎이 접힐 거예요. 예, 서로 왼다리 무릎이 접히면서 예, 쭉 이렇게 뻗어주실 거예요. 네, 교차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 쓰실 거예요. 하나입니다. 둘, 배꼽을 등 뒤로 밀면서 셋, 넷, 발로 밀어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천천히 한 다리씩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쭉 뻗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주세요. 잘 보세요. 네, 다시 네, 한 다리씩 올려줍니다. 네, 쭉 뻗어 올리시고 네, 반대다리 쭉 뻗어 올리십니다. 하복부 스쿱 내려오시고요. 네,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구부리고 내쉬면서 마 배꼽 등 뒤로 밀면서 둘, 셋, 넷, 거기 끌어내시고 다섯, 여섯, 배꼽 쏙 밀어내세요. 일곱, 허벅지와 배꼽이 멀어진다 생각하시면서 여덟, 복부를 앉으시면 고관절 아플 수 있습니다. 아홉, 열, 무릎 구부렸다가 그대로 오른발 밀어요.
왼발 하나입니다. 두개요. 셋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시고 다리 내려놓고 올라옵니다. 예, 몸 세워주세요. 이걸 보면 모습이면서 내 몸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몸통보다 뒤쪽으로 팔을 보내실 겁니다. 엉덩이 힘을 꽉 주고 복부는 등을 밀어내시면서 뒤로 갑니다. 10개 갈게요. 네, 마시고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내 몸통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둘, 등을 조인다 생각하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 힘 꽉 주시면서 아홉, 열더 갑니다. 손끝은 아래쪽으로 뻗어낸다 생각하세요. 하나, 둘, 딸려오시네요. 셋, 힘주세요. 손끝 아래쪽으로 뻗어내시면서 넷, 예, 복부 잡아주시고요. 다섯, 천천히 풀어주실게요. 확 풀어주지 말고. 여섯, 일곱, 여덟, 발등 꾹 눌러놓으시고. 아홉, 네, 하나만 더. 열, 좋습니다. 천천히 풀어내시고 그대로 고관절을 잡아 엉덩이 뒤로 빼고, 예, 정수리가 서로 달랑말랑하게 맨몸을 살짝 숙입니다. 네, 허벅지도 아프실 겁니다. 그대로 팔을 쭉 뻗어서 우리 팔꿈치를 뒤로 뽑아내시면서 밴드를 당겨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팔꿈치 천장으로 쭉 끌어올립니다. 네, 그대로 뒤로 밀어내실 겁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새끼손가락 뒤로. 하나, 둘, 셋, 오, 엉덩이 힘 꽉 주면서 넷, 천천히 풀어내시고. 다섯, 싸워야죠 둘이. 여섯, 엉덩이도 힘 들어갈 수 있게 엉덩이 늘리세요. 예, 복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몇 개예요? 일곱, 여덟, 아홉, 상부가 찌릿찌릿합니다. 마지막 열, 내줬습니다. 그대로 무릎 펴 엉덩이 힘 주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다시 잡아주실게요. 네, 텐션님께 잡으셔야지 좋으실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호흡 마실 거고요. 내쉬면서 그대로 엉덩이 힘 꽉 주시면서 등 살짝 조이시고, 네, 복부 당기면 뒤로 살짝 눕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 마시고 오실 거고요. 네, 내쉬면서 다시 등 꽉 조이시면서 뒤로 눕습니다. 이때 허리 꺾어지지 않아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끌어올립니다. 셋, 턱은 당겨주실게요. 네, 허벅지 앞이 쭉쭉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다섯, 여기서 엉덩이 힘을 꽉 주시고 하복을 당기셔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등 꽉 조이시면서 아홉, 열. 예, 좋습니다. 그대로 고관절 잡아 엉덩이 뒤로 앉아주시고요. 네, 다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엉덩이 힘 꽉, 허벅지 앞을 늘리고 엉덩이 힘이 들어올 수 있게 뻗어주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접어 가슴으로 끌고 오시고, 내쉬면서 다시 뻗어줍니다. 다시 마시고 엉덩이 뒤가 늘어날 수 있게 들어오셨다가 내쉬면서 넷, 다시 마시고 넷, 그렇죠, 다섯, 배꼽을 당기셔야 됩니다. 여섯, 예, 너무 천장으로 끌어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뻗어낸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한 개만 더 가볼게요. 열었습니다. 예, 천천히 들어와 발라꺼주실게요. 네, 골반 밑에 무릎 두시고, 예, 우리 고관절에서 뒤쪽으로 다리를 뻗어내는 각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그 이상 가시면 반드시 허리가 쓰이니까요. 너무 많이 들어올려 허리가 꺾어지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예, 정수리 꼬리 뼈 직선 만드시고 손바닥 가장 내려놓으시고, 예, 그대로 마시면서 뻗고요. 내쉬면서 들어올립니다. 네, 마시면서 엉덩이 늘려 무릎 끌고 들어오시고, 내쉬면서 다시 하나, 아, 둘입니다. 셋, 다리를 뻗어낼 때는 반드시 하복부를 당겨 배꼽으로 끌어올리세요. 넷, 엉덩이 늘렸다가 허리가 꺾어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아직도 엉덩이가 아프네요. 여덟, 손바닥 바닥 계속 밀어내시고. 아홉, 다시 마시고 내려옵니다. 내쉬면서 다시 날개뼈는 끌어내려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팔꿈치 바닥 꾹 눌러놓고 내 등으로 밴드를 밀어낸다 생각하며 올라오시면 돼요. 다시 마시고, 네, 내쉬면서 우리 가슴 중앙골 꼭서부터 끌어올린다 생각하시면서, 네, 쇄골로 끌고 가시고 턱으로 끌고 가십니다. 네, 다시 마시고요. 네, 내쉬면서 다시 팔꿈치는 더 바닥 눌러내세요. 네, 손과 우리 손바닥과 팔꿈치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 드시면서 계속해서 가슴을 끌어올리십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좋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닥 쭉 밀어줍니다. 마시고 여덟 아홉 마시고 내려오셨다가 내쉬면서 열 팔꿈치 쭉 바닥을 눌러주시면서 홀드복 마실게요. 내쉬면서 손바닥을 밀기 시작하실 겁니다. 배로 팔꿈치가 펴지지 않고 우리 몸통이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팔이 터진다 생각하시면서 쭉 밀어내십니다. 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몸통이 떨어진다 생각하여 팔꿈치를 먼저 끌어내리시면서 배꼽부터 가자. 네, 다시 팔꿈치 붙은 상태에서 가슴 먼저 들어 올리시고 네, 천천히 몸통이 올라가기 때문에 팔이 펴져 쭉 골라 떨어지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팔꿈치 먼저 끌어내리세요. 네, 배꼽 닿지 않습니다. 네, 팔꿈치 먼저 내려오고 배꼽 가슴 등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네, 가슴 색을 먼저 들어 올리시고 팔꿈치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점점점점 올라오시다가 팔꿈치 피면서 쭉 가슴 끌어 올리시고 다시 팔꿈치 끌어 먼저 내리세요. 예, 그러면서 배꼽이 떨어집니다. 네, 두 번만 더 가보실게요. 가슴 쭉 끌어올려 팔꿈치 끌어내리시고 날개뼈 조이시고 네, 다시 정수리 쭉 끌어올리시면서 팔 펴고 네, 복부가 쭉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시 팔꿈치 끌어내리면서 내려오시고 다시 정수리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정수리가 천천히 날개뼈 끌어내리고 팔꿈치 붙어있을 때 가슴 올라오고 천천히 팔을 펴고 복부 늘리셨다가 다시 팔꿈치 먼저 내려와요. 몸통 그대로 두세요. 예, 천천히 팔이 떨어지기 때문에